안녕하세요. 백근영입니다. 오늘은 매입 의뢰권이란 것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강화를 위해 돌아가는 길입니다. 강화를 위해 돌아가는 길이고, 자, 매입 의뢰권 2에서 뭐가 나오는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거의 8,500만 원어치, 아니, 8천만 원이구나. 8천만 원어치에 샀고요. 자, 여기에서는 강력 상인의 철수에 고급 상납품, 나 발주 1, 2, 3, 4, 역천사의 베일, 재교섭 요청서, 토박이의 적용 상납품, 투자 신청서, 포르투갈풍, 부야베스 나옵니다. 부야베스 일단 꽝이고요. 발주소도 꽝입니다. 베일, 재교섭, 상납품, 셋중 하나 가겠습니다. 제발 좋은 거 나오기를 한번 빌어보도록 하죠. 이걸 어디서 구하냐면 길드 개척지에 가시면 구할 수 있어요. 길드 개척지. 자, 한번 까볼까요? 발주소 4발주, 2발주, 1발주. 자, 강욕상인, 토박이의 적용 상납품. 세상에, 투자 신청서. 세상에. 부야베스, 발주소, 강욕, 부야베스, 강욕, 투자 신청서, 강욕, 발주소, 투신. 투신, 부야베스, 토박이, 대형선 상납품, 얄, 투신, 구입, 부야베스, 상납품, 투신, 발주, 토박이, 토박이, 발주, 부야베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해독제를 버려놓고요. 최고급 염료 버리자, 이거. 벨벳도 버려. 됐어. 자, 빠르게 까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강용. 오케이, 상인. 자, 고급 상인 아까 하나 나왔고, 재교서 하나. 고급. 자, 부야베스 버려졌고, 토박이. 부야베스 두 개, 고급, 재교섭. 자, 강욕, 재교섭. 저기요? 재교섭 씨? 나 지금 바다에다가 부야베스 잔뜩 버리고 있죠. 고급 상납품 두 개. 재교섭이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자, 20개 남았고요. 자, 마지막에 재교섭 나왔다. 요거지? 두개 나왔네. 이거 한 개당 500만원이라니까, 두 개면 1000만원. 8000만원 손해봤나? 얄, 8000만원 손해. 개이득. 이거 고급 상납품 얼마 하지? 나 대천사의 베일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고급 상납품 얼마입니까, 이거?
일단 약간 베일을 노리고 깐 건데 안 나오네요. 보상 얼마예요? 얼마 안 할 듯. 안 팔리겠죠? 그냥 들고 다녀야겠네. 망했죠? 깔끔하게 망해버렸죠? 네,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런 아이템도 있다라는 거를 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개척지에서 구매하시는 거고요. 1부터 7까지 있는데 개인적으로 2는 그다지 좋은 건 1부터 6까지구나. 6까지 있는데 3이나 4를 사라고 한답니다. 네, 여러분 뭐 사게 될 일이 있다면 참고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